스티커를 맞춰볼까요? 스티커 맞추기. 기구 타고 세계여행. 붕붕 기구를 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보자. 스티커 펑펑. 세계에는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. 스티커를 펑펑 맞추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볼까요? 무궁화가 피어있는 곳에 네모가 있네. 국기가 있어야 할 자리 같아.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니까 이 스티커를 붙여볼까? 대한민국 만세! 태극기였네. 태극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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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만날 친구는 누구일까? 큼직큼직하고 둥글둥글한 몸을 가진 친구야. 그럼 요 둥글둥글한 친구를 붙여볼까? 이런 모양이 조금 다른데? 다시 해보자. 앞이 동그랗고 길쭉한 이 친구를 붙이면? 와! 이번엔 맞췄다! 슝슝! 하늘을 나는 친구, 비행기! 비행기! 비행기, 비행기! 뾰족한 머리가 두 개인 이 친구는 누구지? 삼각형 두 친구가 사이좋게 붙어있네. 그렇다면 요 스티커가 좋을 것 같아. 야, 딱 맞췄어. 정말 잘하는구나. 뾰족한 머리를 가진 멋진 친구, 피라미드. 피라미드, 피라미드, 피라미드. 이제 하나 남았네. 끝까지 잘할 수 있지? 이 친구는 코가 길어 보이네. 몸은 둥글둥글하고. 마지막 남은 스티커를 붙여보자. 그래, 그거 말이야. 와, 마지막까지 척척 잘 맞췄어. 대단해.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. 코끼리였구나. 코끼리, 코끼리, 코끼리. 와, 스티커를 펑펑 모두 붙였어요. 기구 타고 세계여행, 정말 신났지? 다음에는 어떤 친구를 만날지 정말 기대된다, 그치? 그럼 안녕!